아, 박재희님, 리프팅에 최적화된 풋살 하나만 추천해 줄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늘 제가 드리는 거, 뭐 킥에 좋은 축구와 드리블에 좋은 축구와 슈팅에 좋은 축구 이런 건 없죠. 어떤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드리블을 잘하느냐, 슈팅이 좋냐, 슈팅이 강하냐, 킥을 잘하냐 이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축구화가 드리블에 좋거나 뭐 이런 거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자소 답글 자체가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문제 이제 그 그럼 이제 이분이 고민이 그거겠죠. 리프팅을 좀 잘하고 싶다는 거겠죠. 리프팅에 최적화된 축구화가 필요하다는 건 리프팅 기술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리프팅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구화 추천, 풋살화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제가 롱킥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리프팅 같은 거를 다룰 때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공을 이제 그 컨택을 하는 리듬감하고 풋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박자를 못 맞추는 거죠. 공이 어느 떨어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높이에서 내가 발을 어느 위치에 딱딱딱 때려주느냐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조금 애를 먹는 분들이 계신 거죠. 사실 리프팅이라는 거는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 간단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연습 과정이 조금 지루하거나 실력이 안, 금방금방 안 늘어서 이제 짜증이 나는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 그 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의 바람을 좀 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일수록 인플레이트가 그 매치 규격에 가까울수록 사실은 일반인들이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죠. 무게감도 그렇고 표면이 딱딱해지는 정도도 그렇고. 근데 무게와 그 표면이 딱딱해지면 공의 탄성 자체는 강한 힘이 가해지면 좋긴 하는데, 약한 힘에서는 공의 반응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컨트롤하기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공이 워낙 공이 딱딱한데, 공이 좀 가볍고 이러면 발을 댔을 때 컨트롤이 좀 쉬워지는데, 공이 너무 딱딱하니까 가해야 되는 힘의 크기가 더 커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공의 무게에, 대개 보면 발목이, 이기 전에 내지를 못해서 그냥 발목이 턱턱 이발발턱 발목이 고정이 돼야 되는데 발목이 흔들리면서 이제 리프팅이 제대로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추천드리는 게 공이 바람을 좀 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바람에서 한20% 정도 아니면 뭐 30%까지 빼서 우선은 공에 맞추는 리듬, 푸트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라는 거죠. 공이 이제 바람을 빼게 되면 반발성이나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공의 바, 그, 저, 공과 발 사이에 생기는. 그렇게 되면 약간 빗맞더라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해지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임팩트 되는 리프팅에 필요한 스위스팟을 어떻게 발 부분에 따라 찾아가느냐 하는 과정을 거치고 하면, 컨트롤성이 늘어나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바람 약간 빠진 공으로 많이 차다 보면 리듬이 생길 거예요. 그 리듬이 생기기 시작하면 공에 바람을 조금씩 넣어가서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프팅 같은 경우는 뭐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어렵게 저기 뭐 연습 많이 해서 배운 경우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원래 운동을 했었으니까 뭐. 금방금방 그런 거는 사실 배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헤딩 리프팅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웃사이드였어요,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이 무릎을 이렇게 옆으로 그 꺾는, 그게 잘안 돼서 좀 애를 먹었었었는데, 그래서 아웃사이드는 지금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인사이드 인스텝, 뭐, 헤딩, 뭐, 그다음 허벅지, 뭐, 가슴, 뭐, 어깨 이런 거 활용하는 것들은 뭐, 쉽게 배웠기 때문에 되게. 이제 롱킥도 마찬가지고 그 리프팅도 마찬가지고 조금 하시는 분들은 바람을 너무 땡땡 딱딱한 거 매치볼 이런 걸 말고 약간 반발성은 조금 적고 바람을 조금 빼시면 컨트롤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다. 그래서 그 리듬감 같은 거를 조금 익히시면 배우기가 쉬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